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오늘은요, 그 오디오 부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출력석입니다. 트랜지스터 앰프에는 이 출력석이 아주 중요한 부품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디오 부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출력석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아웃풋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제가 그 오디오 부품에 관련돼서 뭐 전문가는 아니고 또 더군다나 수리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빈티지 오디오를 사용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력석은요, 보통 솔리드 스테이트 리시버라든가 인트앰프, 파워앰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되고요. 스피커로 가는 최종적인 시그널을 증폭하기 위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품이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은색의 캔 TR로 되어 있으며 방열판에 보통 4개 또는 8개 고출력을 가진 앰프들은 이렇게 8개 정도가 이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 시대에서는 이제 출력관이 핵심 부품이라고 하면 트랜지스터 시대에 와서는 이 출력석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국산 그 앰프들 하고요, 일본산 앰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트랜지스터 계열의 앰프들이 있는데요. 미국산 출력석은 대표적으로 그 F와 M, RCA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종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등등 있습니다. F는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의 그 앞글자를 딴 것이고요. M은 모토로라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M으로 표현을 했고요. RCA는 진공관을 만들고 또 앰프류를 만들었던 그런 회사죠. 자,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 출력석이 F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은 마란츠 2275 리시버에 달려있는 부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페어차일드라는 출력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는 출력석이 모토롤라 출력석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모토롤라 마크가 표현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앰프는 마란츠 18 리시버에 달려있는 모토롤라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네, 보시는 그 앰프는요, AR 리시버입니다. AR 리시버 후면에 보시면 캔 TR이 있는데요, RCA 메이커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캔 TR이 위아래 총두 개, 또 라이트 쪽에 또 위아래 두 개에서 총네 개의 출력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미국의 대표적인 출력석 페어차일드, 모토로라, RCA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출시한 인트앰프 리시버 트랜지스터 계열의 앰프들은 또 일본 제조의 그 출력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란츠 출력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바, NEC, 산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란츠 같은 경우는 일본 제조된 마란츠 리시버들이 이제 주로 장착되어 있고요. 사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켄티알이 이제 마란츠 로고의 켄티알인데요. 리시버 2325 모델의 이제 켄티알입니다. 그래서 한 채널당 고출력이기 때문에 한 채널당 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란츠 로고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오니아 리시버에 달려있는 출력석인데요. NEC 출력석입니다. 이렇게 NEC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붉은색 NEC 마킹도 있고요. 검정색 NEC 마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켄이라는 그 일본제
트랜지스터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리시버들도 있고요. 보시는 은색의 켄티알 쌍켄 출력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요. 출력석, 아웃풋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미국산과 일본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래에 제 사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